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완벽한 3월 학평 대비를 위한 반드시 해야 되는 리스트, 투두 리스트와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러프하게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에 대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평 대비로 여러분들이 수험생으로서 이 첫 번째 시험인 3평을 준비하면서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되는 다섯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겨울 시작부터 2월 말까지 아마도 개념 강좌들을 모두 수강을 했을 겁니다. 아마 아직도 수강을 하는 중일 거고 대략 2월 말까지면 개념 강좌가 한 번씩은 거의 끝나가고 있을 텐데 3평이라는 시험 대비로 그 개념 강좌에서 배웠던 개념과 문제를 풀어내는 접근법들을 3평 범위에 해당하는 기출의 총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모든 기출을 다 풀어볼 순 없지만 핵심 기출, 모든 기출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나머지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출들을 전범위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시험 대비로서 배웠던 개념을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전범위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을 거고 그렇게 기출을 총정리하다 보면 부분 부분 이건 뭐였지? 아 내가 이쪽 개념은 잊어가는구나. 무조건 인간은 잊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 수학이라는 게 잊을 수밖에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체화시키면 잊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갈 거야. 여기에 허점이 생기고 있어. 또는 기출을 총정리하는 과정에서 나는 왜 이런 문제들을 깨부술 수 없을까? 나는 개념에 어떤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라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개념 강좌를 이회독을 하셔야 돼. 사실은 기출을 총정리해가는 과정 속에 그 진도에 맞게 여러분들이 공부한 시즌 1의 개념 강좌를 이회독하는 게 3평을 기점으로 전체 수능까지 가는 길목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출을 통해 확인하면서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는 건 다져줄 수 있는 3평을 기점으로 첫 번째 마무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3평이란 시험은 사실은 3평 결과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겠어? 아무 영향도 안 주거든요. 근데 3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첫 번째 연습이거든. 3평을 위해 그 안에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6평 전 그와 유사한 연습을 할 수 있을 거고 3평에서 나는 이걸 조금 더 추가했어야 됐어. 아 이건 너무 과했어. 빼도 돼. 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을 수정 보완해서 6평 대비에 연결할 수 있을 거고 그걸 다시 한번 전범위 시험인 9평에 그리고 최종적인 수능에 이렇게 네 번의 시험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연습 그 네 번 수능은 한번 빼야 되겠네요. 연습이 아니니까 3, 6, 9 세 번의 연습을 통해서 완벽한 준비 과정을 만들어서 수능 전 3주, 4주를 허비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3평이 주는 첫 번째 목적, 의미거든. 그걸 잘 우리는 받아들이고 연습에 3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잘 뭐 한다 그래야 되죠? 효용 가치가 있게끔 말이 막히네요. 자, 어쨌든 그런 3평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리스트 5개. 자, 다시 돌아가서 잔소리를 잠깐 했네요. 3평 범위 기출 총정리를 하면서 허점이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기출을 총정리해가는 진도에 맞춰서 개념 이해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3, 4, 5번이 사실은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3평을 준비하는 사람은 작년 3평 문제 정도는 풀어보고 그 문제에 무엇이 들어있었나 분석해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올해 3평 문제는 직전 수능을 분석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작수를 반드시 분석해야 된다는 거. 2023학년도 수능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보고 무엇을 원했는지 분석을 하면 그 안에서 3평이 출제되기 때문에 훨씬 3평을 치르기가 쉬울 거야. 이게 기본 자세예요. 두 개. 기출 중에 통기출을 풀어봐야 되잖아. 통으로. 30문제를 통으로 풀어봐야 1번에서 30번까지 난이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떤 호흡으로 풀어가야 되는지 나한테 비킬러에서 원했던 게 살짝 킬러 이렇게 들어있기도 하는
하네. 아, 이런 식으로 연결성 있게 출제하기도 하는구나.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보려면 일단 이두 개는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를 바탕으로 3평 대비 실무도 한번 해봐야죠.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3평 대비 실무를 통해서 나의 실력도 체크해보고 나의 지난 시즌 1 공부에 빈틈이 없는지 확인도 해보고 빈틈이 느껴지면 또 다시 마지막으로 허점을 채우고 근데 이 공부가 3평 성적으로 연결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이렇게 시즌1의 마무리를 3평을 기점으로 종지부를 딱 찍고 완벽하게 난 이제 개념 기출은 끝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엔젤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 여기가 잘 안 된 상태에서 흐지부지한 아직도 폼이 잘 안 잡힌 선수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이상하게 자란다 그랬죠. 흐지부지한 상태로 시즌2로 넘어가서 엔젤을 풀기 시작하면 이상한 풀이들에 막 휘말리게 돼요. 내가 문제인지 문제가 문제인지 구분할 수도 없게 되는 정신이 없어지는 그런 수험생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3평을 기점으로 우리는 시즌 1 마무리를 제대로 하자라는 거고 자, 이 다섯 가지를 위해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3평 범위 기출 총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급히 기출 백선을 개강했고 3평 전에 완강을 해드릴게요. 우리 수강생들 시즌 1 동안 개념 에센스 쫓아오면서 수강평들 하나하나 쓰시는 거 보면 볼 때마다 선생님 너무 놀래요. 너무 바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다 답글을 이렇게 좀 늦게 달죠. 하지만 읽고 있고 모든 글의 답글을 그 글을 다 읽고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선생님의 답장이 갈 거라는 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자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던 개념 에센스를 가지고 다시 아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껴보고 3평을 보게끔 하고 싶어서 기출 백선을 빠르게 개강했고 빠르게 3평 전에 완강하기 위해 열심히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너무 피곤한 얼굴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용서하시고 자 그리고 3평 범위 개념 2회독은 선생님 수강생들은 2024 개념 에센스를 2회독 하세요. 기출백선을 해가면서 선생님 이 다음 페이지에 표로 보여줄 텐데 기출백선을 하는 동의를 한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 에센스를 2회독 하셔야 돼. 2회독 할 때는 일단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필기되어 있는 개념 마이노트 쪽을 에센스 개념 필기한 마이노트를 읽고 아 이랬어 라는 게 납득이 되면 넘어가고 이거 뭐였지? 라는 게 걸린다 그러면 그 부분 강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아예 나는 내가 필기한 개념을 펼쳐놓고 선생님의 개념을 약 1.7배속으로 돌리면서 다시 한번 다 들을래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싹 들으시고 BQ 문제 같은 경우는 눈으로 읽고 아 이렇게 푸는 거였어 라고 선생님 풀이가 느껴지면 지나가고 눈에 걸려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지? 아 선생님의 이 풀이는 뭐였지? 라는 게 느껴지면 다시 손으로 풀어보시고 SQ 파이널은 다시 꼭 풀어보시고 알겠죠? 개념 빅교 SQ 파이널을 통해서 2회도로 하고 선생님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선생님이 수원 10강 수투 10강으로 압축해서 10데이즈 개념 완성이라는 강좌를 개강해놨으니까 10데이즈를 통해서라도 이번 시즌 1의 개념이 아, 나는 지금 개념이 잡히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개념을 안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난 여전히 문제를 풀 때 개념을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를 몰라 라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개념을 10일간 압축정리 10데이즈로 정리해놓은 10강짜리 개념을 통해서라도 꼭 한번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3평에 대한 분석 그리고 작수에 대한 전문항 분석 그리고 3평 대비 실무를 선생님이 한 방에 천우신조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언제 이러한 공부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가장 좋을 것인가 표를 업하게 만들어 봤는데 4주간 3평 대비를 하시고 다음 주부터 선생님 지금 이 캐스트가 아마 기준 17일 날 업로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일부터 시작하면 3평 주 전까지 딱 4주가 나와 딱 4주 동안 개념 에센스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수원 개념 에센스가 거의 다 완강이 되어 갈 테니까 수원부터 시작하는 기출 백선을 들으면서 요게 기준이야. 기출 백선에 수원을 들어가면서 그에 해당하는 수원을 다시 회독을 하면서 지금 이 과정에 사실은 수투를 듣고 있을 거라고 수투 듣던 건 그대로 들어야 돼.
평생 공부량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당연하죠. 시험 대비는 공부를 원래 더 많이 하는 기간이에요. 시험 대비할 때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하시면 되고 자투리 시간 다 끌어내봐. 수험생들에게 통계적으로 너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고 몇 시간 자고 몇 시간 밥 먹고 몇 시간 동안 걸어다니고 이동해 라고 했더니 24시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합치면 하루 24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그걸 다 합치니까 약 21시간 가끔 18시간 뭐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지. 사실은 너가 24시간을 살고 있는데 6시간은 어디 간 거야? 3, 4시간 어디 갔어? 생각해보면 이게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라거나 또는 뭘 했는지 모르겠는 시간들이 많이 허비되고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 다 잡아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 이렇게 수원 수투로 4주간 기출백선을 열심히 찍어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공부 계획을 짜셔서 기출백선을 한 주는 그 단원에 대해서 반드시 에센스를 복습하는 주 복습하는 주 눈으로라도 복습해야 돼. 뭐가 있었는지 에센스 있는 문제는 다 알아야 돼.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 강좌를 듣지 않으신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싶어. 개념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 개념이 뭐지? 뭐 이러신 분들은 10데이즈 개념 완성을 통해서 기출 백선과 같은 진도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평 대비 천우신조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3평 대비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한번 캐스트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문제가 너무 좋아요. 이게 3평에 뭐 적중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둘째 문제고 이 30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겪어볼 수 있는 너무 좋은 딱 한 해 모의고사를 만들었는데 강의로는 3평 분석, 작년 3평 문항,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전문항 분석해드리고 아직 선택 과목은 낯설어 하니까 전문항 해설을 해드리고 공통 과목은 주요 문항을 풀어줄 거야. 그리고 작수 전문화 해설 들어갑니다. 선택 과목은 3평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만 해줄 거고 공통 과목은 전문화 해설을 해줄 거야. QA에 선생님 2023학년도 수능 문제 해설은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여기서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들으시면 되고 2024 3월 대비 천우신조 딱 한 회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겠지만 기대해 주세요. Coming soon.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아까 선생님이 중간에 뭐라 그랬죠? 3월 학평의 의미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첫 번째 연습이다. 이 연습을 잘 해놓은 사람들이 6평 준비도 9평 준비도 그리고 최종 수능 준비도 잘할 수 있을 거다.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기회, 이 시간을 놓쳐버리지 말자. 알겠죠? 그래서 끝까지 도피하지 마시고 끝까지 부딪혀서 시험 직전까지 해내는 사람 시험장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미 결정된 거야.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현장의 오르세 수강생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진짜 공부 잘하고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좋은 입결을 받고 있거든요. 그 현장 수강생들은 겨울에 선생님을 만나면 거의 1년간 같이 해요. 그래서 그 조교들과 함께 한번 캐스트를 찍어볼까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했는데 아마 조만간 선생님이 조교들을 잘 꼬드겨서 여러분들 앞에 대거 출연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 어쨌든 그 조교들이 된 정말 너무 공부 잘하는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뭐 기타 등등 쭉 서울대, 공대 요즘은 선생님 수강생들 중에 막 전과목 두 개 다 합쳐서 두 개 틀린 이런 수강생들도 의대 가지 않고 또 나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울대 전전공 서울대 공대 이런 많은 그러면 확통선택자도 많죠. 뭐 서울대 연고대 삼관왕한 직윤으로 가는 친구들 뭐 이런 대거 조교들과 한번 출연을 할 텐데 중요한 건 그 조교들은요 선생님이 시키는 걸 다 한 사람들이에요. 맹신 선생님이 해 그러면 무조건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이걸 안 하고는 못 배기거든요. 무조건 하게끔 안 하면 집에 못 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 그 무조건 해야 하는 걸 여러분들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선생님이 원했던 건 올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만나지만 선생님이 매주 캐스트를 찍어 갈 거고 딱 한 주 못 찍은 것 같아. 그렇죠? 선생님 되게 힘들었던 한 주 되게 바빴던 한 주 못 찍었던 것 같아요. 딱 한 주를 제외하고는 매주 캐스트를 촬영했고 여러분들이 혼자 동떨어져서 섬에서 혼자 공부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되게 매주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이런 걸 느끼면서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끌고 왔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원했던 게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 같아.
겨울에 개념 에센스 개강해서 선생님과 소통을 하면서 정말 매주 선생님을 만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끌려오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기왕 그렇게 한 김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현장 우리 조교들처럼 수강생들처럼 지금 현장 수강생들도 맹신의 눈빛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마 이 캐스트도 보고 있을 텐데 당연히 그럴 거예요. 나만의 착각이 아닐 겁니다. 맹신을 하면서 쫓아와요. 그럼 반드시 선생님과 함께 성공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하라고 하는 모든 걸 여기 현장이야. 내안 하면 선생님이 잡으러 온대. 이런 느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기별로 필요한 그리고 시즌 1, 2, 3 수능을 대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 않는 최고의 것들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서 해주겠다. 올해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질 거야 라고 했던 첫 약속. 계속해서 지키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많이 많이 응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